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강의는 바로 나의 스윙에 대한 컨트롤 능력, 체크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들이 처음 테니스장에 가셔서 이제 뭐 레슨 하기 전이나 혹은 게임을 하시기 전이나 다른 분들과 주고받는 랠리를 할 때 이렇게 치는 걸 보셨죠? 지금 뒤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그죠? 처음에 몸 풀 때 이렇게 서로 상대방과 서비스 라인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렇게 몸 풀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몸 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짧은 거를 주고받는 연습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동작을, 이 연습을 하실 때 안 되는 중급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진짜로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는 이 연습이, 이렇게 하는 동작이 내가 컨트롤이 안 되거나 스윙이 뭔가 이 돌아가는 느낌에서 좀 부드럽지 못하다거나 혹은 끊김 느낌이 든다면 나는 아직도 상급자로 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 뭐 이걸 못하셔도 상급자가 될 수도 있지만 좀 희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방금 우리 불몽가 이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몸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저희 대몽이 강의했던 그래서 키넥티 체인, 그 다음 뭐 스윙 사이즈, 그 다음 스윙의 궤적,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다음 포인트를 맞추는 느낌, 그 다음 미는 느낌, 끊는 느낌, 당기는 느낌, 이런 거를 요 앞에서 짧은 구간에서 내 몸에 주입시키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회원분들 중에 중급자분들 이렇게 짧은 거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공이 세게는 칠 수 있는데 약하게는 못 치겠어. 그게 스윙에 대한 메커니즘, 그 다음 스윙에 대한 궤적, 그 다음 힘을 모으는 구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 내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다시 뒤에서 보시면 우리 불몽가에 주고받을 때 내가 이렇게 스윙이 이렇게 끊기는 분들은, 그죠? 저게 날아가지 않게 짧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 스윙에 대한 이 메커니즘이 안 맞죠? 지금 여러분 보신 뒤에 카메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죠? 뭔가 이렇게 휘둘러주는 느낌, 그죠? 라켓이 던져서 나가는 느낌으로 내가 풀스윙을 해도 지금, 그죠? 팔로우 동작에서 풀스윙을 해도 공이 날아가지 않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한 번씩 짧게도 이렇게 또 리버스로 튕겨 보기도 하고, 그죠? 리버스로 이렇게 튕겨 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앞에서 주고받는 랠리 자체가 내가 발을 움직이면서 테이크백 사이즈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작죠? 지금 옆에서 보시면 테이크백이 거의 하프 테이크백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같이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서로 주고받는 랠리를 할 때는 이렇게 빼면 타이밍 맞추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요 강의에서 팩트는 테이크백 동작을 일단 작게 빼시고 하프 테이크백 빼시고 내가 임팩트 구간에서 팔로우 스로우까지 구간을 내가 뭔가 좀 스윙에 대한 궤적, 그 다음 탑법 요런 것들을 익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요 짧은 구간에서 치는 동작들이 익숙해질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요거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이거 연습부터 하십시오. 이걸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요 2탄도 정말 또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게임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고 쉽게 내 기량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으니까 오늘 이 강의 보시고 꼭 이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